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입니다. 예, 재산세. 예. 교재는 180쪽. 예, 180. 재산세, 그죠? 재산세는 말도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죠? 재산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그죠? 이 재산세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재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이다 해서 보유세라 이랍니다. 보유세. 예. 그리고 이 재산세는 과세 대상을 보고 과세하죠, 그죠?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예, 그 대상 과세, 대상을 근거로 과세한다. 그래서 대장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장 과세. 그 대상을 보고 요걸 우리한테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죠. 우리가 이걸 보고 세금 내잖아, 그죠? 고지서 보고. 요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뭐라 하죠? 세금 우리가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게 있고, 과세권자가 세금 내세요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내세요 하는 걸 뭐라 한다? 보통 징수. 그죠? 예, 고지서 발부하면 우리가 보통 징수라 해야 합니다. 이걸 보통 징수 방법이라 해야죠, 그죠? 보통 징수 방법. 그리고 고지서를 발부하여 보통 징수하는데, 요 고지서 내에 세금을 안 내면은, 납기 내에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 그렇죠. 금. 이때는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이라죠. 그죠?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자진, 우리가 이제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 그죠?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을 때는 이때 부과되는 걸 뭐라 하죠? 가산세. 알겠죠? 가산세라 하고. 납세 고지서가 왔는데 그걸 납기 내에 세금 안 내면은 그걸 뭐라 한다? 가산금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게 재산세의 특징이다. 보유세, 대장세, 보통징수, 가산금. 알겠죠? 이게 재산세. 그 우리 재산세에서 공부하는 게 그죠? 결국 우리가 모든 세목은 딱네 가지잖아, 그죠? 공부하는 게 첫째 뭐죠?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응? 납세 의무자. 두 번째 뭐죠? 그렇지. 예, 과세 대상.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과세 대상. 그리고 재산이 얼마짜리냐, 그게 뭐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라 하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죠. 세율, 요게 세금이죠. 세금.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알겠죠?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모든 세목은 요네 가지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취득세에서도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 재산세 봤어도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죠? 과세 대상이 뭐냐? 과세 표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세율이 몇 프로냐? 요거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곱한 게 세금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재산세는 요걸 납부를 언제까지 하느냐? 납부, 납부. 요 납부하고 나면 우리가 납세 의무가 소멸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딱 요게 끝나버리잖아. 세금이 관계 공부하는 내용이 요거다. 알았죠, 그죠? 그럼 첫째 우리 알아볼 거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납세 의무자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재산세 공부하는 첫째 납세 의무자. 순서를 과세 대상부터 먼저 해버릴게요. 예, 요거는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과세 대상,
두 번째, 재산세 납세의무자. 세 번째, 과세표준. 네 번째, 세율. 이거 딱 네 가지다, 그죠?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요 과세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내야 될 대상은, 요 재산세를 내야 될 대상은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죠? 뭐 단독이나 아파트 살고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 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 되죠. 당연하잖아, 그죠? 요 재산세 내야 됩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낸다. 땅. 토지. 그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은 요 두 개죠. 대표적인 겁니다. 주택과 토지다. 그런데 이제 조금 부자들 있죠. 그죠? 이런 건물 소유자. 상가 건물. 건축물 소유자. 이 사람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배, 선박.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선박. 이 선주도 세금 재산세를 냅니다. 선박에 대해서. 비행기 있죠. 항공기. 이 항공기에 대해서도 요 세금 냅니다. 항공기. 대한항공.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 다섯 가지입니다. 자, 무슨 알겠죠?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이걸 다섯 가지다. 알았죠? 요게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우리 일반인들은 요거다. 주택과 토지다. 그죠? 그런데, 건물 소유자, 이런 건물 소유자, 선박 소유자, 항공기 소유자, 이 사람도 모두 재산세 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요게 과세 대상이다. 알았죠? 두 번째. 그럼 이제 재산세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그죠? 이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 누굴까요? 소유자. 소유자다. 그죠? 소유자인데, 우리 재산세는, 요 재산세는 요 납세 의무자, 소유자는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를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다. 이랍니다. 사실상 소유자,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요 날을 뭐라 할까요? 과세 기준일. 우리나라는 요 날짜 내에 나서, 6월 1일 현재, 요 날 우리가 과세 기준일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6월 1일을 우리가 과세 기준일이라 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되는 날, 요날 현재 소유자. 알겠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 냅니다. 요날 현재 소유자. 우리나라 요걸 딱 정해놔버렸죠. 그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내야 된다. 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그랬습니다.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그죠? 5월 3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갑이 을한테, 갑이 을한테 우리가 팔았다는 거는 잔금을 받은 거잖아, 그죠? 잔금 받았다.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면은, 갑이 소유하는 집을 을한테 팔았다. 요날 현재 소유자 누구죠? 그렇지, 을이지.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됩니다. 재산세를. 알겠죠? 요날 현재 소유자니까. 그 요런 경우는 요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 을. 알았죠? 그럼 만약에 6월 2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요날 갑이 팔았답니다. 그럼 이날 현재 누구 거였죠? 그렇지, 갑. 갑이 세금 내야 됩니다. 이 사람 내는 게 이 사람 내야 되죠. 알겠죠? 법상 납세 의무자입니다. 알았죠? 그럼 만약에
이걸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날 잔금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죠? 이날. 그럼 이날 우리가 잔금을 주고받았다. 즉 말해서 6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럼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네, 을 맞습니다. 네, 알겠죠? 이 과거에는 6월 1일 영시라 그랬습니다. 영시. 영시라면 언제를 말하죠? 그날 밤 12시잖아, 그죠? 그 전날 밤. 그럼 그 전날 밤 영시, 12시니까, 뭐 밤 12시에 둘이 매매 계약할 건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다면은, 그 전날 밤에는 누구 거였죠? 갑 거였잖아. 이게 좀 많이, 말썽이 생기는 게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을 납세문제를 하고 있다. 알겠죠? 어리다. 요것도 시험에 한 네 번 나왔습니다. 우리 과세 기준일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납세무자로 하고 과세 기준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양도인, 매도인을 납세무자로 한다. 이해되죠? 그죠? 요건 알았다. 그죠? 자, 요 경우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죠?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으면은 이날 현재 소유자 을 맞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거는 잔금을 받았다. 그죠? 잔금은 다 받았는데 아직 명의 변경이 안 됐답니다. 명의 이전. 무슨 말 알겠죠? 돈은 다 팔고 돈은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공부상의 등기 이전이 안 넘어갔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부상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이 공부상에는 그 대장에는 갑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잖아. 이때 이 사람을 우리의 이름을 이래 부릅니다.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은 누구라 한다? 공부상 소유자. 알겠죠? 그죠? 한 번 더 시작.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이날, 이전에 우리가 매매를 하고 났는데,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간 경우 있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와 사회자 소유자 서로 모른다. 그죠? 아, 다르다. 그죠? 요게 다른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할 거냐 이겁니다. 누구죠? 요 저거 나왔잖아, 그죠? 누구를 한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요에 다를 때는 공부상 소유자와 사회적 소유자 다를 때는 이 사람이 원칙이다 이건 이 사람. 이 사람이 납세무자다. 알겠죠? 자, 이 사람이다 이제 알았다, 그죠? 알아, 이 사람 원칙입니다. 원칙. 이 사람은 원칙. 딱 정해놨죠, 그죠? 원칙이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재산세는, 자, 이거 보세요. 고의서를 발부하죠? 대장을 보고, 어? 누가? 과세권자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세무서에서, 그 과세 대장을 보고 우리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대장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잖아. 이 사람한테 세금 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은 되어 있죠? 이 사람 어떻게 알죠? 모르지. 모르잖아. 이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아, 갑한테 물어가지고. 그건 복잡잖아, 그죠? 정부에서는 그래 안 합니다. 네가 이 사람 신고해랍니다. 갑이 을을. 그러니까 갑이 을을 신고해도 이거죠. 나는 을한테 욕을 팔았으니까 을한테 고의서 보내고 을한테 세금 받아가세요. 욕을 신고하랍니다. 6월 1일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에게 고의서를 발부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그죠? 신고해라. 신고는 간단합니다. 그, 말하면은, 민원실에 가가지고, 요거 소유자 변경 신고서 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에다가 이름하고 주소 적어서 내면 됩니다. 신고해도 이겁니다. 그죠? 신고하면은 이 사람에게 고의서 발부해 주겠다 이거죠. 신고, 언제까지? 10일 내에. 알았죠? 10일 내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신고해야 되는데, 뭐 갈 시간도 없고, 그죠? 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 그죠? 요 사이에 안 했다. 안 하면은 누가 앞으로 거기서 날아갈까요? 그렇지, 가반토 가지. 알겠죠? 가반토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지만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자가 될 수도 있죠. 언제? 어떤 경우에? 방금 했잖아. 그렇지. 예.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는데 그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는 경우다. 그죠? 이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날아갑니다. 고의서가. 이해되죠? 그죠?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 답을 쉽게 풀 수 있죠. 다시 공부상 소유자와 사회상 소유자 서로 다르다. 그죠? 원칙은 누구죠? 사회상 소유자. 그 이 사람을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야 되죠. 신고 안 하면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알겠죠? 그죠? 요거. 그것도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경우 잘 없겠지만은 이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지금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 소송 중에 있다. 또는 뭐 두 사람 다 행방불명이다. 그 이 사람 연락이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구한테 보내겠느냐 하니까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알겠죠? 이 사람 누굴까요? 임차인이지. 임차인. 그 임차인은 주인하고 연락되겠죠. 그죠? 뭐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연락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고의서를 보내는데 미리 통지해 주겠답니다. 그 주인한테 연락해라 이거죠. 그죠? 그 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은 이 사람에게 또 고의서를 보내 주겠다 이겁니다. 사용자. 그래서 그럼 세 번째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임차인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이때는 언제? 그렇죠. 요런 경우다. 그죠? 요걸 이제 요래 표현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요래 표현합니다. 알겠죠? 예. 다시 뭐라 했죠? 시작.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 말은 공부상 소유자와 사연소 둘 다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사용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알겠죠? 세 사람. 요 세 사람. 다시. 재산세 원칙상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죠? 사실상 소유자. 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이 불분명하면은 사용자. 요 세 사람 납세 의무자다. 아시겠죠? 그죠?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가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또 네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요게 뭐냐 하면은, 그, 예, 공유재산, 두 번째는 상속재산, 세 번째는 신탁재산, 네 번째는 종중재산, 조금 특수재산이죠. 그죠? 좀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세금 누가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공유재산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이 하나 있는데 요 집을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갑, 을, 병이
요 집을 갑은 50%를 투자했고 을은 30%를 투자했고 병은 20%를 투자하여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답니다. 알겠죠?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다. 요 세금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누가 낼까요? 예, 따로따로 내요. 따로따로. 갑은 얼마? 5만 원. 을은 3만 원. 병은 2만 원. 알겠죠? 따로따로 내랍니다. 자기 집은 만큼. 그래서 요걸 뭐라 하노 이라면은 우리가 50%다 30% 하는 게 있잖아요. 요걸 지분이라 이라거든요. 지분. 알겠죠? 지분. 지분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몫이도 목 지분. 요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 권리만큼 세금 내세요 해서 고 자기 지분만큼 세금 낸다 해서 요걸 우리가 지분권자다 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 재산은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분권자랍니다. 지분권자. 알았죠? 지분권자. 따로따로 낸다 이겁니다. 50% 5만원, 을은 3만원, 병은 2만원. 공유 재산은 지분권자. 다음에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죠? 여기에 배우자가 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시부모 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상속인이 누가 되죠? 상속인. 1순위죠, 그죠? 이게 자식이 없으면 여기 2순위. 그죠? 없을 때 2순위고, 여기 아무도 없으면 이제 단독 상속이고, 여기도 아무도 없으면 여기 이제 사촌 내, 그죠?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까지, 혈족까지 돌아간다, 그죠? 요게 상속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는데, 아직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됐답니다. 재산 분배가. 재산이 분배 안 됐다. 그러면은 세금 누가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재산 상속이 됐다면은, 그죠? 그 상속인이 세금 내면 되죠? 근데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의 분배가 안 됐답니다. 그럼 누가 낼까요? 요 중에서? 예, 그러냐, 한 사람 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된 상속자다. 예, 누구라 그랬죠? 주된 상속자. 알겠죠? 주된 상속자. 그 여기서 가장 주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왜 배우자죠? 예, 비율이 제일 큰 사람. 자식은 얼마죠? 1.5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1.5. 그 만약에 지분이 큰 자, 이 사람이 이제 주된 상속자가 되는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그죠? 그럼 똑같잖아. 그죠? 같다? 그럼 누굴까요?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 알겠죠? 연장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의 순서, 요 사람의 순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연장자, 나이 순서다. 알겠죠? 그 사람은 누구라 부른다? 주된 상속자. 이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재산이 나와 있다. 그죠? 그럼 만약 이런 재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신탁. 믿을 신자입니다. 믿고 맡겼다는 뜻이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이 맡겼다는 요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요 관계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죠. 그죠? 물론 소유권 넘길 때는 요거는 등기를 하는데 요 등기의 원인이 뭐죠? 신탁 등기입니다. 잠깐 맡긴 한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갑이 을한테 재산 잠깐 맡긴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요 상태다. 그죠? 요 상태. 맡긴 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때 요 재산의 실제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이 사람 이름 누구죠? 신탁자. 민법에서는 우리가 신탁자라 하는데 세법에서는 위탁자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요래 표현합니다. 위탁자.
신탁자, 위탁자, 막 같은 말이다, 그죠? 이 사람 누구죠? 수탁자. 그러면 이 물건의 이 사람은 실제 소유자죠? 갑거잖아, 그죠? 사실상 소유자. 근데 공부상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을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사람이잖아. 공부상에는. 자, 요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주인이 낼까요? 그 관리를 맡아 있는 이 수탁자가 세금 낼까요? 요 재산세? 재산세는 갑이 낼까요? 을이 낼까요? 당연히 갑이 내야 되죠. 갑이 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요거 지난 70년 동안 이 사람이 내오다가 최근 3년 전부터 이 사람 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내왔습니다. 그동안 내다가 알겠죠? 3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람을 정해놨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시험에 세 번 나왔습니다. 누구다 이제? 수탁자. 이제 이 사람 아닙니다. 알겠죠? 알았죠? 왜? 법이 바뀌었으니까. 알았죠? 그러면 신탁자 누가? 수탁자. 오.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뭐 간단한 이런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게 이제 지은지가 거의 뭐 30년 30이 돼가지고 그죠?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 지금, 그죠? 예. 왜 뭐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부하잖아, 그죠? 뭐 주거 환경 정비법 이래가지고 그죠? 재개발 하게 되는데 이런 말하면 뭐 A B, C, D 뭐 이런 주택 있잖아, 그죠? 이런 집이 예를 들어서 뭐 A 사람, B, C, D 하는 이제 한 20 뭐 세대 이상씩, 20세대 이상 뭐 몇백 세대 되죠, 그죠? 이런 세대들이 전부 말하면은 재개발하기 위해서 주택 조합을 구성하게 되죠, 그죠? 요런 주택 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 재산을 요 간단 맡겨놨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대신 이제 재개발하니까 요 주택조합에다 위임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죠? 위탁자잖아. 이때 이제 요 주택조합이 우리가 법상 누가 돼 있죠? 수도자 돼 있잖아, 그죠? 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왔었는데 왜냐하면 이걸 이제 이 우리가 재개발 하려 하면 이게 철거가 되잖아, 그죠? 집이 철거되죠? 철거고 철거 지어야 되잖아. 철거를 하고 나면은 땅에 대해서도 세금 내야 되잖아, 재산세는. 건물은 없어도 토지는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집이 없는데만 이 사람들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잖아. 세월이 한 4년, 5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재산 하나하나 그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 사람들 다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 네가 한복에 내도 이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 소유가 이 사람들 가 있어. 이 소유 여기 구성원들 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택조합 여기에서 몽땅 관리해서 내도 이겁니다. 재산세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세금 징수하기 편하기 위해 가지고 바꾼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많아지니까 그래서 위탁자에서 이런 제도 때문에 수탁자로 바꿨다. 알겠죠? 요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탁재산은 앞으로 이제 요거 나왔다. 항상 누가 된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요래 이해하시면 되고. 요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종중재산이 있잖아. 종중재산도 보면은 이 종중의 구성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잖아.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전부 다 하나하나 재산세를 부과 못 하잖아. 그죠? 종중의 재산이라는 거는 공동 소유하고 있잖아. 종중의 구성원들이. 그런데 그게 말하면 그래 못하니까 그게 공부상의 대표자가 이 대표자가 이 관리 전체 종중 재산에 대해서 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요 몽땅 납부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종중 재산은 주로 이제 종손이 되겠죠. 그죠? 공부상 대표자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공부상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종중재산은 이제 공부상 소유자. 예, 자, 보세요. 공유재산은 누구라 그랬죠? 지분권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종유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자, 이제 두 사람 남았습니다. 보세요. 채비지 들어봤죠? 채비지, 요 땅 소유자 누구죠? 그렇죠. 공산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죠? 사업 시행자. 다시 시작. 사업 시행자. 알겠죠? 사업 시행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국가기관과 연부로, 연부라는 거 2년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물건을, 땅을. 예를 들어 국유지를 내가 분할 받았는데 만약에 국유지를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그런데 그 10년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맺전과 동시에 사용하면서 별도 임대를 안 주고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그죠? 요런 경우다 이거죠. 국가기관과 2년 이상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 내세요 이겁니다. 그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매매 계약을 맺은 자겠죠. 그죠?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계약자인데 매수 계약자이랍니다. 매수. 매도자는 누구죠? 국가. 사는 사람 누구죠? 그죠? 소비자. 그죠? 우리 일반 실수요자. 매수 계약을 맺은 사람. 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물건에 대한 수익을 얻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수익을 얻는 자 당신이 세금 내라 이겁니다. 만약 요게 국가연부 무상이라고 하면 유상이다. 유상은 누가 내야 되겠죠? 유상은? 그지? 대가를 받으면 이 사람 소유자 국가잖아. 국가 세금 내야 되는데 국가는 비과세 대상이죠. 국가 자체는 세금 안 낸다. 그죠? 자, 끝났습니다. 요게 납세 의무자다. 좀 많죠? 그죠? 그런데 재산세에서 이게 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알아놔야 되죠. 그죠? 요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갈게 보세요. 재산세 원칙상 납세 문제는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가 되죠?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이 불분하면은 사용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원칙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마.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불문하면은 사용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 수탁자.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 사업시행자. 국가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한 번 더. 국가연부 무상은 매수 계약자. 사업시행자,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 자, 원칙은 누구죠? 매수계약자, 지분권자. 알겠죠, 그죠? 납세의무자 알아놓고. 자, 다음에 이제 요거 납세의무자다, 그죠? 원칙은 누구라 그랬죠? 그다음 요 신고 안 하면은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알 수 없으면은 사용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고, 그리고 신탁재산은 수탁자, 그리고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요거 채비지 사업시행자, 국가연부 무상 매수계약자.
됐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과세 표준 보세요. 과표. 뭐 재산세 과표다. 그죠? 재산세 과표라는 거는 그 재산의 가액이다. 그죠? 재산의 가액. 요거 재산 값. 즉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액 값, 건축물 값, 선박 값, 항공기 값, 토지 가액. 알겠죠? 가액이다. 자, 여기 말하고 우리가 가액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집값 그랬죠. 그죠? 가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거래가가 있다. 그죠? 시가. 실거래가가 있고, 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 있죠? 실거래가와 시가 표준이 있는데, 요게 실거래가의 약 70%입니다. 예. 요 시가 표준액은 70%인데, 실거래가로 할까요? 시가 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할까요? 예, 이겁니다. 맞습니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마다 실거래가 조사 못 하잖아. 그죠? 일일이 조사 못 합니다. 요걸 합니다. 알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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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아니다,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실거래가로 하는 게 뭐냐?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쪽이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양도세는 뭐라고? 실거래가. 나머지는 모두 뭐다? 시가 표준액 쪽이다. 고려하세요. 그럼 재산세도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알았죠? 그럼 재산세 과표는 뭐냐? 재산의 가액이라 하는 것은, 요 재산의 가액이라 하는 것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알았죠? 그 시가 표준액이다. 그런데 요 표준액이 여기에다가 다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 60%만 하겠답니다. 건축물은 70%. 예, 그리고 토지도 70%. 알겠죠? 여기에다가, 요 시가 표준에다가 주택은 60%만 적용하고, 건축물과 토지는 70%만 적용한다. 요 60%와 70%를 뭐라 부르느냐? 요걸 요래 표현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 이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공정시장가액비율. 한 번 더 시작.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렇게 공정한 시가비율이라 해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요 공정한 시장가액비율이 주택은 그죠? 60%.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70%다. 이 60%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주택은 우리가 20%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으니까 최하 얼마에서 40에서 최대 얼마 80까지, 토지 건물은 최하 얼마 50에서 90까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요게 과표입니다. 여기에다가 세율, 이렇게. 요게 재산세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한 3억쯤 된다. 3억. 약, 그러면은 실거래가의 70%가 시가 표준액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한 70%가 시가 표준액이니까 요건 한 얼마쯤 될까요? 약 우리 한 2억으로 잡아보죠. 2억. 한 2억쯤 잡아보고. 2억 천만인데, 그죠? 2억. 약이니까. 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저기 공정시장 가격을 몇 프로 한다? 주택이니까. 60%. 여기다 60%. 알겠죠? 여기다가 또 60% 적용합니다. 60%, 60%. 그럼 여기다 또 60% 적용해보니까 여기 하면 얼마 되죠? 1억 2천. 여기에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재산세는 3억짜리 아파트라도 실제 과표는 얼마치죠?
1억 2천 난다. 이거 1억 2천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실거래가가 3억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70%가 시가 표준액이니까 요 2억 잡고, 그죠? 여기에다가 60%. 알겠죠? 요 60%니까 1억 2천에 퍼센트. 세율표를 한번 볼까요? 책 한번 보세요. 그 주택에 대한 세율표, 잠깐 그 뒤로 한번 보세요. 저기 나오네요. 그죠? 213쪽에, 213쪽 맞네. 그죠? 그 가운데 표가 나와 있죠? 그 1억 2천만 원 찾아보세요. 가운데 1억 2천만 원 어디? 두 번째죠? 예, 기본이 얼마죠? 6만 원. 6만 원 플러스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죠. 그러면은 6, 요게 보세요. 요게 6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1억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빼면 6천만 원 맞죠? 요 6천만 원의 1000분의 얼마? 1.5, 0.15, 9만 원. 그럼 6만 원과 9만 원이니까 납부할 재산세가 15만 원입니다. 알겠죠? 네. 요 1년에 내야 될 재산세가 15만 원 나온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3억짜리라면은 재산세가 요게 재산세입니다. 알겠죠? 15만 원 요렇게. 그럼 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번에 5억짜리다 맞냐 이거죠? 실거래가 5억이다. 내가 지금 사는 집이 한 5억짜리 된다, 시가가. 그러면은, 요게 재산세로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70%면 얼마죠? 3억 5천이죠. 3억 5천만 원에 다시 또 몇 프로? 60%. 그럼 얼마? 2억 천. 그죠? 요 2억 천만 원의 세율이니까,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2억 천만 원 어디 있죠? 세 번째는 기본이 얼마? 요거는 19만 5천 원에다가, 그죠? 5천 원에다가, 그 뒷만 한번 읽어보세요. 1억 5천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죠. 1억 5천 초과 요 2억 천 중에서 1억 5천 빼고 나면 얼마 남죠? 6천. 6천만 원의 1000분의 얼마? 0.25라 그랬죠. 요게 15만 원. 더하니까 34만 5천 원. 요게 1년에 낼 재산세다. 알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래 계산합니다. 이 재산세를 요걸 1년에 두 번 냅니다. 요걸 반반. 요걸 7월 일단 이제 낮게 해드릴 건데,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냅니다. 반반씩. 그 요 7월 달에 반이니까 얼마죠? 17만 2,500원. 여기도 17만 2,500원.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20만 안 되죠? 20만 안 되잖아. 그죠? 요거는 일시에 부과해 버립니다. 20만 원 이하면은 7월 달에 몽땅 부과하고, 20만 원 넘으면은 1년에 반반 나누어 줍니다. 알겠죠? 재산세. 우리 계산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재산세 과표라는 거는, 자, 시작.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알겠죠? 그죠? 요것만 딱 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리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 주택에 그러면은 시가 표준은 뭐죠? 주택의 시가 표준은 뭐라 하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뭐라 하죠? 그렇지.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뭐라 하죠? 토지가 바로 뭐죠? 공시지가. 그렇지. 토지가 공시지가라 이랍니다. 알겠죠? 공시지가. 주택은 우리가, 잠깐 여보세요. 요 주택은, 요런 집이 있다. 그죠? 요
저런 집이 있잖아요. 이 주택에 대해서 요거 요 말하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요 마당 있죠? 요걸 종합 토지세. 이렇게 부과했었죠, 그죠?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은 2004년도까지. 2004년도까지는 이래 오다가 2005년도부터 이걸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재산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요거 따로 부과했고, 요게 언제냐 하면은 매년 7월 달에, 요거는 매년 10월 달에 부과했죠. 이렇게. 요래 하다가 2005년도부터 이걸 묶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두 번 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1년에 두 번 하니까 주택 따로, 마당 따로 하다 보니까 이걸 묶어서 2005년도부터는 요걸 합해서 금액을 정해버렸습니다. 그 합해서 정한 금액을 뭐라 부르느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개별 주택 가격이라 이래 부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요게 공동주택이면 뭐라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다. 알았죠? 그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했다. 그죠? 두 개를 합한 가격. 알겠죠? 요 합해서 부르는 게 이제 이 말 요래 부르죠. 개별 주택 가격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요거는 단독이고 아파트. 여기에다가 세율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세율을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개정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걸 따로따로 부과하다가 요걸 한목에 계산하니까 그냥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한목에 계산하면 부담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1년에 두 번 나눠주는 겁니다. 7월 달 반, 요래 이제 한 달 땡겨버렸죠. 요걸 이제 낼 때는 이제 9월 달을 바꿔버렸는데, 아마 요래서 우리가 1년에 반반씩 나눠준다. 몽땅 따로따로 하다가 요걸 이제 1년에 이렇게, 요거 반반, 7월 달에 반, 9월 달 반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과세 대상 요거 알았다. 그죠? 납세무자 알겠고, 그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요거 이해됐죠? 그죠?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 곱한다. 그죠? 주택의 시가 표준 뭐냐?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뭐라고? 공동 주택 가격, 토지는 뭐라고? 개별 공시지가. 알겠죠? 예. 요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인데 주택은 몇 프로? 60%. 토지 건물은 7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잠깐 쉬었다가 세율할게요.